자, 일단은 워스톡을 확인해 볼게요. 오프레서가 해금가 600만 달러 올랐고, 디록소가 이제 430만 달러, 스크램제트가 400만 달러, 토레아도르가 420만 달러, 비질란테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루이너 370만 달러. 루이너 살까? 그냥 살까? 아하. 자, 다음에는 오프레스 MK2 10대랑 무장 루이너 2000 한 대랑 싸워볼 거예요. 와, 오프트들이 지금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거리를 두고서 관전을 할게요. 루이스님 사망, 매트님 사망, 하프님 사망. 저도 이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나 싸워야 돼. 어디서? 오프트, 오프트! 루이너 2000이 오프레스 MK2 10대를 모조리 잡아버렸습니다. CQ 에이전시 임무라면은 280만 달러. 이제부터 이걸 살 거야. 먼저 오피스 내부에 있는 전화 걸지 마. 의자에 앉아줍니다. 특수 차량 작업, 무장 차량 격파. 이거 진짜 재밌고요. 먼저 헬기를 타고서 이륙을 시작합니다. 밑에 보시면 카고밥 제트쌤이 무려 4대, 그리고 미션용 루이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 아, 이 사람 누구야? 구매님? 아니, 이 사람들 성격이 너무 급하신데? 저 내려오시고. 내서 루이너 전 각자 한 대씩. 제군들이요, 출발. 확실히 멋있죠? 이것이 바로 그타 클라스, 그타의 초심. 이제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데. 뛰어내려 갑니다. 그리고 낙하산 엔터. 아, 스페이스죠? 군사기지로 침투한다. 작전명 세탕 출발. 이게 갬성이지. 발사, 발사. 그렇지, 나이스 샷. 심지어 유도 성능이 기가 막히죠. 점프하시고 스페이스. 그렇지, 발사, 나이스 샷. 다음에 보급용 비행기를 파괴하십시오. 타이탄 발사, 발사. 한번 쏘면 무조건 맞아. 이거지. 오늘 같은 경우는 루이너 2000 리뷰를 하고 있어요. 아, 물론 리뷰가 아니라 구매평. 여기까지 GG 14,000달러 컨텐츠 끝.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진짜 가지 말고요. 세바 아닙니다. GT밥 한때 옵투킬러라고 불리던 루이너 2000, 인터넷 워서 루이너 2000을 이제 280만 달러에 살 수가 있습니다. 무려 소방차보다 저렴한 가격, RCB보다 약간 비싼 가격, 11가 설득 탱크랑 비슷한 가격.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구매 클릭! 여러분들 참고로 루이너 2000 같은 경우는 저의 일반 차고에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반입반출 차고에 보관이 됩니다. 반반 차고 이거예요. 루이너 2000 내가 만나러 간다. 정말 보고 싶었어, 루이너 2000. 오마이갓, 정말로 아름다워. 임포트의 루이너 위쳐 아주 이쁩니다. 나가볼게요. 이동수단 무기 먼저 따발치고 이렇게 나가고, 기본적으로 무기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발 끝! 참고로 기본 루이너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8발밖에 없어요. 도로. 주님 조심해. 확실히 머슬카다 보니까 약간 미끄러지네요. 드리프트! 옆으로 달리기 스킬! 어우, 굿! 드리프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최고야! 드리프트! 어우, 사고 안 났죠? 그렇지! 준비하시고 윌리스타트! 힘이 살짝 아쉬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수리가 12,000달러? 아니, 이 사람들 진심으로? 어? 어? 아니, 원래 100달러면 수리해주는데? 뭔 12,000달러야? 아, 씨.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 사장님 표정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이거 100달러면 해주거든요? 근데 12,000달러를 지금 요구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자, 번호판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뭐로 할까요? 세탕? 키티? 큐티 세틱? 큐티. 오 마이 갓. 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글씨 수 제한이 있어요. 아, 풀업! 풀업! 아, 풀업 최고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풀업으로 결정을 할 거고요. 대략 이런 느낌이고. 자, 여러분들 이제 그타에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발칵! 앱! 주문! 진행! 브이브 클릭! 엔진 풀업!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경적! 루프에서 리버티 시티 루프!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미드나이트 퍼플!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볼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모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각 갑니다. 나가볼게요. 이동선! 모두 이렇게 될까? 빅! 자,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굉장히 빠릅니다. 아, 경찰차! 화 안 내네? 아이, 큰일 날뻔했다. 경찰차도 피하는 루이너 2000. 그 정도 급이야 이게?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야! 귀하의 연맹원의 보수로 삭감했습니다. 아니, 저 죽인 사람 월급 떨어졌어요 방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래그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웨스턴 파워 서지, 브로버드 팔로 STX, 베가시 바티 801, 에벡터 크리거, 코일 로켓 볼티, 그리고 이 자전거 뭐죠? 그냥 크루저. 바피드 퓨처 시어커 인퍼레이터,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브로버드 건틀렛 클래식, 디클라스 템파 무기와 바피드 나이트메어 도미네이터, MTL 파운더, 베가시 파지오.
출발 하트 가자 가자. 와 크리거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1,2,3,4 몇 등이야? 하나 둘 셋 넷 다리어 일곱. 제가 지금 7등 8등 점점 더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거는 당연히 엄청나게 빠르고 코일 로켓 볼틱 얘가 지금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어? 쓸모가 없죠?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바이크 2등 그랜저 3등 저 같은 경우는 팟 안돼!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야? 여러분들 혹시 앞에 트럭 보이시나요? 아니 물리엔진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락스타 괜찮은 거야? 어? 락스타 정신 차려. 안돼 이런 진짜. 자 여러분들 락스타의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겼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직 그 타락 끄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트럭 위로 맨손으로 올라주세요. 여기서 균형 오래 버티기. 여러분들 집합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